지난 8월 말 한 상조 회사의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상조 회사 중에서도 제법 규모가 컸던 국민상조의 대표였다. 그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푸릇푸릇 잘 자란 나무를 보면은 함께 방문한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즐거워할 겁니다. 국민상조는 회원 수 9만여 명, 200여 개 상조 회사 가운데 한때 10위권에 들 정도로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업체였다. 사망 당일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한 날이었다고 했다. 수사팀에서 기초 자료만 가지고 수사를 하라고 하던 찰나에 그날 출석 요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발을 했다면 혐의는 어떤 혐의인가요? 횡령으로만 횡령적으로. 최근 국민상조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15년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누적된 손실금이 600억 원이 넘었다. 수년 전부터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있어 왔다. 꾸준한 상승세를 이루던 국민상조에 위기가 닥친 것이다. 회사를 다시 살리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고 하시고 이게 뭐 수백억이 들어와야 다시 정상 유지 저희 회원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투자할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이제 소생은 불가하다. 국민상조 내부에서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했다. 초창기에 가입했던 대다수의 회원들이 10년 만기가 되면서 뭐 더 이상 추가로 회원들 유치가 되지 않고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투자와 영업 방식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실패한 거죠.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뭐 회사 잔고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4년 전부터 예측됐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5일 국민상조는 폐업을 선택했다. 지난달 5일 유명 연예인을 두고 광고하던 국민상조가 돌연 폐쇄됐습니다. 돌려줘야 할 회비는 400여억 원이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예치한 금액은 90여억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9만여 명의 가입 고객들이다.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고객들은 자신들이 낸 금액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아시죠? 100% 진짜 뭐 이자 빼고 원금만 준다고 해도 제가 화가 안 나겠는데 원금도 아니고 뭐 이자를 보태서 주는 거는 더더군다 아니고 원금조차도 다 안 준다고 하니까 뭐 요즘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년간 꼬박꼬박 돈을 납입했던 회원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부모님도 계시고 시부모님도 계시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납부를 했던 거고 일단은 뭐 저도 이제 금액이 크지 않지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락은 하는데 지금도 연락이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계속 뭐라 했거든요. 아니 왜 돈을 안 주냐. 이제 너네가 무조건 방법을 찾아서 연락을 달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더라고. 최근 2년간 60여 곳의 상조 회사가 문을 닫았다. 크고 작은 상조 회사가 도산을 하고 폐업을 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갔다. 과연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김현규 씨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상조에 가입했다. 큰 업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들으시니까 아 안전하다. 또 자식에 대한 어떤 준비에 대한 좀 약간의 보탬이 되고자 나름대로 어머니 그 월 얼마씩 내고 하면서 좀 부담을 줄이고자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거죠. 어머니는 일명 지하방이라 불리는 홍보관에 재미삼아 들렀다가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수위부터 장의 차량까지 토탈 장례 서비스를 해준다는 상품이었다. 납입한 금액은 지금 명확하게 상조 59회까지 네, 납입한 걸로 해서. 가입 금액은 모두 892만 원, 그중 830여만 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언제 폐업됐는지 저희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네, 중간에 어떻게든 이제 알아가지고 그나마 만기 뭐 120회까지 납입 안 하고 이제 끊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더니 이번엔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그동안 넣어둔 예치금 중에 해약 환급금을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환급 액수를 보자 그는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저희가 실제로 들어간 돈은 한 구좌에 432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막상 은행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은 39,600원이다. 그래서 만약에 해제하려고 하면 39,600원을 받고 해제를 하시라. 속수무책 문을 닫는 상조 회사와 내 돈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상조 가입 고객들. 지금 대한민국 상조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20대, 30대에 내 돈 전면하게. 뭐 마구잡이 돈을 썼고 장사는 안 부르고 부실해질 수밖에 없지. 도미노처럼 조그만 회사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큰 회사라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위기의 상조 시장. 과연 해법은 무엇일까? 올해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상조회사는 214개, 상조업체 회원 수는 약 419만 명에 이릅니다. 회원들이 납입한 금액은 무려 4조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한두 명에 불과하다 보니 부모에게 상조 서비스는 필수 상품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자식들은 효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조 서비스 회사가 믿을 만하다는 응답은 겨우 11%에 불과했습니다. 상조 서비스 가입자는 많은데 반해 상조 회사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뜻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상조 회사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급증하다 보니 더욱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했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던 상조회사. 왜 잇따라 문을 닫는지, 소비자 피해를 막을 대책은 없는지 우리나라 상조시장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믿음, 성실, 관심. 놀라운 기회가 왔습니다. 100% 전국 무료 리무진, 100% 전국 무료 버스. 이름도 서비스도 다양하지만 한결같이 마지막 가는 길 가족처럼 편안하게 모신다는 상조 회사.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00여 개의 상조 회사가 있다. 가입 상담 받으려고. 상담요? 네. 그때 안 좋은 상담. 누구에게나 닥칠 일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장기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경쟁력은 있어요. 고객께서 물가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의랑 관 두 개만 해도 벌써 뭐 200만 원, 300만 원 넘어가거든요. 지금 390만 원짜리를 드시면 이 서비스를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2년이고 3년이고 지나서 이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390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이름으로 들어도 누구나 다 쓸 수 있어. 아, 다른 사람 줘도 되고? 네. 단서는 그렇게 좋아. 물가 걱정 없는 안성맞춤 서비스에 행여 잘못될 일 없다고 했다. 상조회사는 대부분 일정 금액을 미리 내는 선불식 할부 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고객들의 납입금, 즉 선수금을 내다가 만약 상을 당하면 장례를 치른 직후 남은 돈을 한꺼번에 내는 방식이다. 만기가 된 이후에는 추가 비용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일반 상거래로 동시에 거래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상조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선불식 할부 거래죠. 그러니까 돈을 먼저 받고 서비스를 한 10년쯤 뒤에 나중에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돈을 먼저 받고 있고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기까지 나중에 기간에 그 사이의 기간에 그 상조 회사들이 다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로 상조회사 관계자들이 고객들의 선수금을 횡령하거나 투자 실패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서비스를 다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것을 지불할 비용들은 이미 써버렸고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는 일정한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장례 서비스를 받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업체 부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여 개, 전국적으로 봐도 100여 개 업체면
수급의 원리를 따르는 건데 너무 난립돼 있는 거죠. 비디수첩에서는 상조업체 이용 시 부당한 피해를 당한 비디수첩은 지난 방송 말미 상조회사로 인한 시청자 피해 제보에 관한 자막을 띄웠다. 방송 직후 상조회사 가입자들의 피해 제보가 쏟아졌다. 특히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았다. 우리는 제보자 가운데 한 부부를 만날 수 있었다.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가 10년째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이명호 씨 부부였다.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또 다 보낸 겁니다. 폐업했다는 그... 2007년 무렵 가입했던 한 상조 회사로부터 폐업했다는 소식과 함께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뭐야, 예치금을 찾아가라고. 근데 고객들이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만 50% 나오나 했더니 14,000원 한 구자당 27,000원 23,000원 그건 두 구자 있는 사람이고 고객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막 210, 280 넣었는데 막 23,000원 찾아가니까 열불 터지잖아요. 계약서에는 분명 고객이 낸 돈 절반을 은행에 예치한다는 문구도 있었다. 해당 회사의 영업 직원으로부터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맨 첫 번에는 는다고 해서 우리도 직원들이 그걸 확인을 해줘. 예치금을 했다고 통장까지 다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줬는데 일시적으로 예치금을 하고 뒤로 나중에 다 뺐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지한 이제 그 고객들이 가서 은행에 가가지고 예치금을 찾으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알기로는 그 해지한 것은 밀린 게 한 3억 정도 됐을 거예요. 2010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돈, 즉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해야 한다. 만일에 있을 부도나 폐업 때문에 생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나중에 받을 것을 미리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사실상 보게 되면 그 목적에 의해서 적합하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100%에 가까운 금액을 선수금을 했고 보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본 잠식을 겪을 만큼 부실한 업체들이 하나 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조 회사가 폐업하면서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폐업한 상조 업체들은 대부분 예치금이 부족해 소위 먹튀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고객이 맡긴 돈이라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부채입니다. 근데 또 불구하고 마치 이제 수익인 양 그것을 이제 갖다가 쓰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할 때는 이런 부분 이제 부족 부분들이 생기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현재 상조 회사들은 개인 오너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법인 명목으로 개인 용도로 회사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조를 운영하면서 맹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누구나 알 수 있죠. 경영을 하다 보면 아 이건 좀 컨트롤하는 데가 없구나. 조금씩 조금씩 도덕적 해이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폐업하기 전까지 회사명을 여러 번 바꿨다고 했다. 가입 상품은 같은데 상조 회사 이름만 계속 달라진 것이다. 주식회사 이벤트, 상조 이벤트 했다가 주식회사 이벤트, 라이프, 대림 주식회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2007년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업체명이 바뀌더니 마지막엔 M 상조로 모두 회원들이 이관됐다는 것이다. 애초에 상조회사였다가 웨딩업체로 바뀌더니 다시 상조회사로 넘어갔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단 한 번도 부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부부는 해당 상품 납입을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첫째 회사가 믿음이 안 간 거죠. 신뢰가 안 된 거지. 회사 상호가 자꾸 바뀌고 또 이 언론에서도 이 상조회사의 그 뭐 불법행위라든가 비리가 자꾸 보도가 되고 터무니없는 해약환급금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부부를 포함한 19명은 해당 업체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이 납입한 금액만 5천만 원이 넘었다. 요새 상조가 계속 터지니까는 이거 이런 거 보고 TV 이런 거 보고 다시 또 이제 시작해 오겠죠. 이쪽 부담이 너무 크시겠어요. 클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저는 진짜 말도 못 하고 몇 년 동안 진짜 엄청 힘들게 삶을 많이 포기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가입 권유도 많이 했었다는 아내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직원들하고. 당시에는 연락이 됐어요. 뭐 그 대표자는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지급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급이 되질 않았고. 2014년 폐업 처리를 한 뒤부터는 만날 수 없었다는 업체 대표. 제작진은 그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신이 왔다. 회사를 넘겼는데 원활하게 서비스를 안 해주니까 그 넘겨진 고객들이 저를 지금 네 번째 고발을 당한 거예요. 어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어디에 계시죠 보통? 저는 이제 청담동 쪽에 편한데. 아 네네네. 그럼 저희가 그쪽으로 갈게요. 네. 그럼 청담동에 제가 주소를 하나 드릴 테니까 그 샵으로 좀 오시겠어요? 네네 그럴게요. 업체가 폐업한 이후 가입 고객들에게 제대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전 상조 회사 대표 김 씨는 서울에서 작은 웨딩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때 200억 매출까지 올렸던 회사는 폐업 당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다고 했다. 2010년 할부그랩권 뭐 나온다 만다 할 이까지 한 지점을 제가 한 전국의 직영 지점을 거의 한 15개 이상 갖고 있었으니까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뭐 제도권 안에 뭐 규율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됐죠. 네. 제가 법인 2005년도잖아요. 그럼 2005년도부터 받은 모든 총 금액의 50%를 HR하는 법이 2010년에 나왔어요. 그럼 상조업계에서 이걸 처음 시작한 게 2000년 초에 시작한 회사들이 많은데 2010년이면 10년 걸 다 HR하는 법이 갑자기 폭탄이 터진 거죠.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 무렵 그녀의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이가 나타났다고 했다. 대표는 어떤 조건으로 그걸 이렇게 인수하는 조건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이제 행사하고 해지예요. 해지를 내가 2008월까지 마무리를 했다, 명시를 했어요. 고객들을 마무리를 해줘라 그런 조건이었어요.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기존 고객들의 행사 서비스는 물론 해지 환급금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인수한 업체는 바로 M상조 회사였다. 상조 대란. 307개 상조에서 부도 400만 명의 피해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상조 피해 구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부도난 회사 74개를 인수하여 지금 구제된 회원은 83만 명이나 됩니다. 해당 인수업체의 대표는 폐업 때문에 피해받은 회원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저희는 상조 피해 구제단이세요. 네. 그래서 상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상조 피해 구제 신청 접수를 해주시잖아요. 네. 고객님께서 지금까지 납입하신 회차를 저희가 그대로 인정해드리면서 네. 나중에 행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시는 거거든요. 본인이 상조 대통령이라 그랬어요. 상조회사에 무너지는 회사를 고객들을 다 자기는 구제해주는 사람이어서 저희도 굉장히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게 다 거짓말이죠. 아, 다 거짓말인가? 거짓말이죠. 그렇게 해야 됐으면은 이 분란이 안 일어나죠. M상조회사로 이관된 회원 중에 한 명인 하영호 씨는 해약을 거절당했다고 했다. 돈에 대한 환불은 안 되고 행사. 대응을 해주겠다 이런 답은 받았어요. 실제로 저희 회원 중에는 그렇게 해도 오히려 손해보고 추가 요금을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약 환급금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기존 상품보다 비싼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 상담을 진행해봤다. 저희가 가입한 것은 280만 원짜리인데요. 네.
그러면 360으로 하려면은 제가 그 차입권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이가 이쪽으로 된 거라 저희 쪽만 이용하셔야 되세요. 이게 진짜 회원들을 구제해 주는 건지 아니면 회원들의 정보를 빼서 그걸 이용해서 상수를 부리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홈페이지는 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지. M상조업체는 구제한다는 이름으로 부도위기 업체를 인수해 회원수를 늘려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업체의 인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상조 회사들이 이렇게 막 구실상조 회사들 많은데 많잖아요. 그러면 다 가지고 협상해요. 내가 인수할게 하면 상조 회사들 사장들은 빨리 이거 팔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돈을 어떻게 주겠다 한 다음에 트집을 잡고서 나중에 돈을 안 줘요. 계약금만 주고서 골점을 다 가져와요. M상조업체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났다. 작년 할머니 상을 당한 뒤에서야 M상조업체로 이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영은 씨. 당시 가입했던 480만 원 상품을 이용하려고 하자 해당 업체에서 갑자기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연락해서 왔는데 뭐 명함을 주는데 X라고 되어 있는 명함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면 그 담당자가 자기한테 형찰로 300을 주면 싸게 해주겠다 하고 기존에 있는 상품을 쓰시지 말아라 이렇게 또 갑자기 안내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그냥 돌아가시라고 안 쓰겠다 우리는. 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 깨닫고 해약을 해야겠다. 그녀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해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해약금이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얼마인지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해약 신청을 한 이후 해당 업체와의 실랑이는 무려 1년 넘게 계속됐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고 내가 싸우고 있는 게 누군지도 모르겠고 담당자 계속 바뀌고 포기죠. 지금 이런 똑같은 케이스에 걸리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라고 말하기 나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소위 말해서 피해구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소비자금융법상에 나와 있는 어떤 소비자 피해구제 기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비자 단체라든가 저희 소비자원에 해당되는 경우만 해당되는 거지 상조업을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피해구제를 해주겠다 하는 것은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부도난 74개 업체를 인수하고 약 83만 명의 회원을 구제했다고 밝힌 M상조회사. 하지만 인수 합병을 통해 자신의 업체 회원들을 M상조회사에 이관시켰던 이전 상조회사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법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려움에 몰린 건 사실이에요. 정부도 너무나 우리한테 잘못한 건 있지만 그걸 한 번 더 이용을 해먹은 거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완전히 이제 그 사회에 그 완전히 우리 지금 제도권 안에서 쓰지도 못하게 쫓겨다니게 만들잖아. 행사를 안 해줄 줄 알았으면 내가 넘기질 않았죠. 남의 아픔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사람이죠. 사람이 이제 어려워가지고 지금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는데 와갖고 도와줄 겸해서 물에 빠뜨리는 인간이죠. 100%죠 그거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미 부실업체의 회원을 인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재무건전성은 약화가 되고요. 그래서 지급 여력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피해의 규모는 지금보다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비디수첩은 해당 업체를 찾아보기로 했다. M상조 회사로 등록됐던 서울의 주소지를 방문했다. 상조가 몇 층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네. 왜요? 거기서 이상한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사람들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다 이 사람 없었어요. 많이 찾아왔어요? 저희 앞에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 없는 거로 보이는데. 또 다른 지점으로 알려진 곳도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다. 여기 6층에 상조 있나요? 네, 여기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네. 이사 갔어요? 수소문 끝에 바뀐 주소지를 찾았다.
잠시 후 안내 데스크를 통해 연락된 업체 관계자가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도 가장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많다 보니까 부동산 회사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정확한 내용은 법무실하고 언론 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언론 팀에서 전달드릴게요. 따로 연락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PD수첩은 해당 업체가 폐업한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 그리고 인수받은 회원들의 해약 요청은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드릴 말씀 있는데요. 네, 네. 저희 쪽에서는 지금 네. 거부하신다고 말씀드렸네요. 네. 저희가 어쨌든 피해자와 그다음에 또 이쪽 상조 회사의 의견을 양쪽 다 정확하게 듣고 그의 의견을 충분히 방송에 반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거듭 연락 드리는 네. 거니까. 네, 네. 네. 하지만 그 이후 묵묵부다. 게다가 해당 업체 대표는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 협의는 그 헐버거래법 배임 횡령. 이런 정황들이 다 잡혔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다 나왔죠. 다 나와서 어느 정도 다 나와서. 네네. 막바지에 있는 건 맞는데. 폐업 이후 회원을 인수한 업체를 둘러싼 갈등은 비일비재하다. 소비자는 여기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상조업체와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여기서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게 과연 여기서 소비자 보호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조회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한 피해자도 있었다. 생전 아버지가 가입해놓은 상조 서비스 때문이었다. 아 이렇게 뭐 그 아들들 뭐 나중에 장례 치를 때 당황스럽고 뭐 하는데 상조 서비스에서 나와서 다 해준다니까 한번 내가 가입했다. 그래서 나중에 일 치를 때 네가 돈만 내고 도움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전화해서 나는 이제 이용할 일이 없으니까 그 이용 안 했으니까 내가 다 돌려주기는 나도 좀 그러니까 처음에는 50%만 주라. 예, 50%만 주면 나는 그냥 그것으로 하겠다 하니까 자기들은 못 준다 그런 거죠. 이제 50%도. 예. 왜 못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뭐 양도 양수는 되지만 우리는 뭐 환불은 없다. 예.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한 결과 계약금으로 낸 50만 원에 대해 일부 환급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기원 씨는 민사 소송까지 진행했다. 소송 결과 그에게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까지 났으면 이제 당신 법대로 하라고 했지 않느냐. 법대로 했다. 이제 승소까지 했으니까 돈 주라. 그냥 이제 묵묵부담인 거예요. 막 알아서 찾아가세요. 예, 우린 돈 없어요. 줄 돈 없어요. 예. 왜 법원 결정에도 이행하지 않는 걸까? 해당 업체를 찾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입한 업체는 이미 새로운 상조 회사에 회원만 인계하고 폐업을 한 상태였다. 2011년도에 네. 저희가 이제 행사권에 대한 계약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고객에게 행사를 그대로 이행해 주는 걸로. 이행해 준다. 지금 소비자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인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조 회사는 인수 안 해요. 그 돈이 그러면 감당을 못할 정도 크거든요. 우리는 행사를 해주겠다는 거지. 라고 치면 홈페이지도 나오고 주소도 이 모습으로 나오고 전화번호도 이쪽으로 돼 있고 상조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로 넘길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전화번호예요. 고객들이 그 전화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그 대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그 회사 회원 정보거든요. 업체 사이에 정식 인수가 아닌 비용을 지불하고 회원 정보만 사왔다는 것. 결국 회원들이 해지를 요청하면 그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나 다름없다. 원칙적으로 상조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회원에 대한 보상도 책임져야 한다. 전화번호를 인계받고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게 고객들한테도 연락이 가나요? 연락이 안 갔죠. 왜냐하면 그쪽 회사에서는 회사는 뭐 망한 입장이니까 그걸 뭐 쟤는 적극적으로 안 할 테고 저는 어차피 거기 생각보다는 그 회사 생각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렇게 물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채무는 A 회사가 있는 거고
우리 비회사는 상조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만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바뀐 거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 계약 해지권에 따라가지고 소비자는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그리고 해제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는 예,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든지 아니면 비회사와 그냥 계약을 계속 유지하든지 소비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런 상조회사가 과연 이 회사 하나뿐이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비용 들여서 그 적은 돈 받기 위해서 또 돈 들여서 인지값 들여서 소송을 할까. 예, 거의 100명에 한두 명 할까? 한두 명도 안 할 거예요, 아마. 뭐 저희가 지금 뭐 기존에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는데 이걸 통해서 뭐 바꾸자 이런 부분도 아니고 앞으로 또 지금 당장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여기서 좀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한테 피해를 입히고 또 그런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2015년 7월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부실한 상조회사가 다른 회사로 회원들을 인계하게 되면 인수한 회사에서 그 회원에 대한 책임과 보상 의무를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해약 환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인수한 업체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막을 만든 것인데요. 인수 과정에서 고객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상조회사 가입자는 1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 영세한 상조회사의 재정이 더욱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불안한 상조시장, 과연 영세한 업체들만의 문제일까요? 상조회사의 회원 수는 줄고 현금 보유액이 부족해진 상조업계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상조회사들은 다양한 상품 개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선배가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나는 뭐 웨딩 쓸 일이 급하겠다 해서는 나는 웨딩 쓰겠다 하시면 웨딩으로 쓰셔도 되시고 크루즈로 쓰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크루즈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설계사님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크루즈로 가입해드려요. 크루즈로 가입을 했다가 장례로 쓸 수는 없고? 안 쓸 수 있어요. 안 쓸 수 있어요? 안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것도 이제 금액이 조금 높아요. 두 배로 내신다 보면 돼요. 훗날 자녀분들의 웨딩 서비스로 활용하시거나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크루즈 여행까지. 하지만 상조와 관계없는 상품의 경우 일부는 할부 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고객의 돈을 예치할 필요가 없다는 함정이 있다. 상조는 지금 전례만 해야 돼요. 할부 거래법에. 그런 식의 돈들이 예치를 안 시키죠. 예치는 거 없으니까요. 대형 가전제품을 끼워 파는 상품까지 등장했다. 상조회사가 현금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5만 8천 원짜리 3년 내고 그다음 19,900원씩 이제 나머지 내시면 돼요. 567만 원 다 내면 요거 상조 안 쓰시면 요거 100% 환급 다 되고 그리고 안마의자나 뭐 침대 그냥 공짜로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상조 상품 자체보다 결합한 상품을 강조하다 보니 마치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다. 홈쇼핑 방송을 보다가 얼떨결에 해당 상품을 구매했다는 한 주부 역시 요즘 안마 의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손잡이인데 이 손잡이를 제가 넣으면 맞질 않아요. 사이즈도 안 맞고 발도 그렇고. 한 몇 차례 사용을 해보셨어요? 다섯 번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맞질 않아요. 지금 앉았다가도 그때도 앉았다 이게 안 맞으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상조에만 가입하려고 상담도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근데 안 하고 전 하면 안 되냐. 그럼 제하고 하겠다. 결합 상품이라서 얘 없이는 안 된대요. 같이 가야 된대. 그래서 안마 의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냥 설치를 해야 된대요. 같이 가야 되는 상품이라서 안마 의자 빼놓고는 안 된다 그래서 어거지로 그냥 얘는 온 거예요. 그냥. 애물단지가 돼버린 안마 의자 때문에 가입한 상품 해지를 요청했다. 그런데 안마 의자는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억울하다고. 해지하면은 그냥 얘를 주고서는 돈을 물어내고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냥 속상해갖고 정말 속상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소비자 무릉하는 거지. 소비자가 뭐 안 먹여달라 그래서 상도가 입한다 그랬지. 그래서 얘를 왜 덤티기를 주고 살아? 어떻게 처리도 못하게. 상조업계 영업사원들도 이런 영업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사실 메이크라고 볼 수도 없고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몰라요. 뭐 7, 80만 원 가는 내가 이 상품을 현금조사를 사거나 단독으로 할부로 사더라도 100여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돈을 장장 200만 원을 주고 사게 되는 엄청나게 이 불합리한 가격을 가지고 상조가 아닌 안마의자 파는 그거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를 받기가 지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돌려막기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입자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지니까 지금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근데 이런 손해도 감수하는 판촉 행사를 하는 업체들이 누구냐 우리는 알고 있죠. 장사가 굉장히 안 돼서 더 이상 어떤 전략도 통하지 않을 때 재살 깎아먹기 식으로 하는 전략인 거죠. 너도 나도 문어발식 사업에 손을 댈 만큼 상조업계의 내부 상황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단 얘기는 이미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문제는 몇 개 부실한 회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위다 2위다 하는 상조회사들도 80%, 90%는 다 부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돌려막기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약 40개의 상조회사로 이루어진 한국상조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알면 안심이 됩니다. 보증기관이 있었군요. 상조 서비스 많이 안전해졌네요. 보상증서를 꼭 확인해야 되겠네요. 만약 해당 회원사가 파산하면 공제조합에서 적어도 50%의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에 소속된 상조회사들의 담보율, 즉 예치금 비율은 평균 약 12%에 불과했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고객님이 3만 5천 원 납부를 했으면 17,500 원은 고스란히 공제조합에다 넣는 거예요. 계좌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의 실제 예치율은 겨우 5%. 우리 회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현재는 법적으로 고객이 내신 돈의 50%를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돼 있어요. 은행에 뭐 5천만 원 예금 잡고 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해놨어요. 이 회사의 예치율 고작 12%였다. 혹시라도 예사가 없어지면 최소한 50%는 저희가 보장을 해드립니다. 보장 증서가 나요. 공제조합에서. 고객님들은 전혀 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상조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한국 상조 공제조합이 설립한 이래 공제 사고는 총 27건이 발생했다. 보상 금액은 636억 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2014년 기준 피해 보상을 받은 회원은 전체 피해자의 14%에 그쳤다. 조합이 소비자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제조합이 뭐 한 10% 정도 받고 50% 줄 수 있다. 이거는 100개로부터 10% 받아서 한 개 정도 망할 때 가능한 얘기죠. 평상시 신용등급 관리를 잘하면 나머지 예, 같이 가입해 있는 그 상조회사들이 내는 이 일종의 보험료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도산을 해도 50%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를 가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이 줄도산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 이게 조금 좀 말도 안 되는 설계였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규정된 50%보다 공제조합 회원사들의 예치금 비율이 한참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조합에서 이런 대형 상조회사들의 이런 신용도나 이런 거를 평가를 했어요. 그 신용도에 따라서 일단 10% 예치를 조합에서 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정을 받아서 당시 저희 상조회사에 뭐 10년 전에는 2010년도에는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신용도로 해서 이 정도 금액만 인정해주면 나머지 40% 인정을 해준다. 상조업체 신용평가에 따라 각사의 예치금의 비율을 결정하고
그 부족분을 모두 공제조합에서 감수하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게 좀 더 논리를 갖다가 좀 점핑시키면은 개모임 비슷한 개모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먼저 1번을 주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는 뒷번호를 주고 공제조합은 좀 더 리스크에 기초한 담보금을 산정하고 신용평가가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상주회사들의 파산 리스크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공제조합 측의 현재 예치율 역시 선수금의 11%에 불과하다. 대규모의 폐업이 또 발생한다면 조합은 그 피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공제조합의 특성상 그 십시일반으로 다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재원을 마련을 해서 공제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 돈에서 50%를 이렇게 그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50%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비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율이 지금 11%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는 위험이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5년간에 걸쳐서 그러면 이거는 또 18%까지 올리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끼리 만든 거다 보니까 자신의 업황을 너무 낙관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줄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업계만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밖에서는 상조에서 한 번은 사고 터진다. 네,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뭡니까? 한 번에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부터 이 공제조합은요, 그냥 평상시 얘는 작동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다 같이 망하는 공제조합 망하고 상조회사 망하고 소비자들 피해 막대하게 발생하고 그런 구조였다. 국민상조 폐업 이후 공제조합의 피해 보상 대책은 납입금의 50%를 환급하거나 다른 8개 회사로 이관해 동일한 장례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안심 서비스도 하나의 사기예요. 공제조합에 돈 안 불어주려고 편법 쓰는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거기에 어차피 그 공제조합에 50% 들어있다고 그러고 자기네들 행사하면서 받으시면 되거든요. 피해자를 위해 공제조합에서 내놓은 안심 서비스. 과연 가입 당시 약속한 서비스를 다른 상조 회사에서도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 직접 찾아가 봤다. 이 회사에서 네. 이대로 네, 네, 네. 해주시는 분과 네, 돈을 더 요구를 아니요, 아니에요. 이 상품 그대로 100%. 더 받는 거 없어요, 저는. 똑같이. 상품에 맞춰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 상품에 맞춰서?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 가격에 맞춰서. 불안한 상조업계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상조 회사들이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뭐 웨딩 사업이라든지 의학 연수 사업이라든지 기업 연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을 통해서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 자체는 또 다른 또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자산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상조 비즈니스는 그와 같은 규제가 전혀 없고 허가제로 전환을 해서 좀 더 재무 건전성 지표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조회사의 자격 요건을 자본금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이다. 자유업에서 바로 허가제로 해서 엄격한 통제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업에서 그래도 일종의 어떤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등록해서 하면서 국가에 어느 정도 관리를 받게 하는 할 것이냐 저희들도 뭐 그런 부분들이 100% 틀렸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랬을 때 어떤 상조업체 망하는 걸로만 끝나는 거냐 아니면은 그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거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런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는 상조.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각광받던 상조업계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한 게 현실이다. 더 이상 주먹구구가 아닌 안전한 방안을 마련할 때다.
저는 상조 서비스 자체는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적 그런 상황상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 상조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이게 법으로 규율되는 과정 자체가 상조회사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규율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상조 할부 거래법에 나와 있는 규정들이 이렇게 저는 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보완돼야 될 부분들은 더 보완이 돼야겠지만은 이 법들이 제대로 시행이 돼가지고 좀 건전한 상조 업계가 좀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을 100%까지 예치하게 할 정도로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와 유사한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재무 건전성이 검증된 상조회사를 허가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상조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15억으로 올리는 등 점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상조회사가 한동안 규제도 없이 난립해 있던 시기가 지나고 조금씩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때 도산, 폐업이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 소비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상조 시장을 안전하게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실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는 본래 상부상조하는 문화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집안의 큰일은 서로 돕고 함께하는 풍토가 지금은 상조 서비스로 바뀌어가고 있는 셈인데요. 단지 돈 문제를 떠나 한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예의와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장례 문화로서 상조 서비스가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